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망루에 위치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천원 힐링지 총면적 308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이 토지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에는 컨테이너가 4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창고 용지로 확정이 돼서 지목이 변경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즉, 창고 용지 된다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건축을 할수 있죠. 농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3m 세멘트 포장도로 농로죠. 농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상공에서 바라본 지적도 모양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모양과 같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하고요. 소나무 숲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앞이 탁 트여 있고요. 약간 지대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닷가도 굉장히 가깝고요. 사천 바닷가죠. 사천 바닷가도 한 7분 정도면은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전기 다 들어와 있어요. 다만 상수도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가수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창고 부지로 지목 변경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308평인데 저 우측으로 소나무 있는 산이 있죠. 거기 한 100평 정도가 아직까지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는 3, 4개, 4채의 전원주택이 있고요. 3m 농로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그러한 전원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임야를 개발행위를 해서 먼저 전환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제 창고 용지로 개발을 하죠. 지목을 변경하고 그다음 창고 용지를 한 다음에 이제 사원에 있다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죠. 이건 전기 들어가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3m 세멘트 포장 도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3, 4채의 농가 주택과 전원 주택이 있고요. 돌 옹벽산 그 위쪽으로도 한 100평 정도를 더 앞으로도 공사를 할수 있는 그 부분이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앞에 절개지 다한 대는 창고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고해서 토지 지적도 경계선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8평 중에서 토목공사를 한 부분은 208평 되고요. 나머지 100평 정도가 산에 소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탁 트이고요. 사천 바닷가가 한 7분 정도 걸리고 여기서 강릉 시내까지는 한 12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에 있는 전원 마을입니다. 저 소나무 보이시죠? 그쪽으로도 100평 정도를 앞으로 저 공사를 개발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평수가 남아 있습니다. 석축으로 주변을 잘 쌓아놨고요. 현재 여기에는 컨테이너 4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고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창고 용지, 컨테이너 하나는 드리고 갈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일단 창고 용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농가 주택을 이렇게 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망리에 위치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 힐링지 308평을 여러분에게